반갑습니다. 세미학습 국악세상 대금교실 강의를 맡은 전구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 국악기 대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악기가 바로 대금입니다. 이 대금은 대나무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금이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 대금은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저렴한 플라스틱 대금을 구입해서 연습하도록 합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걱정을 합니다. 대나무 대금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플라스틱에서는 아주 저렴한 소리가 날것 같다고 걱정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한번 두 대금을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나무로 한번 아리랑을 연주하겠습니다. 자, 대나무로 연주했고요. 이번에는 플라스틱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셨겠지만 두 대금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플라스틱 대금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플라스틱을 구입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플라스틱 대금의 가격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플룻 같은 악기는 연습용 플룻이 약 50만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금은 2만원에서 3만원밖에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금을 구입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색깔의 차이가 아니고 길이의 차이입니다. 조금 길이가 긴 정악대금과 길이가 짧은 산조대금이 있습니다. 정악대금은 궁중음악이나 그리고 줄풍류, 가곡 연주에 사용되는데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구멍 사이에 간격도 넓습니다. 그래서 어른인 선생님이 구멍을 막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항상 정확대금을 연주하기 전에 선생님은 손가락을 찢어가지고 연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고요. 자, 우리는 조금 길이가 짧은 산조대금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조대금은 조금 짧기 때문에 구멍 사이의 간격도 짧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산조대금으로 연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플라스틱 대금을 구입하시되 정악대금이 아니고 산조대금으로 꼭 구입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금으로 과연 어떤 곡들을 연주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금으로는 민요, 전래동요, 국악동요, 그리고 뭐 드라마 OST, 그리고 제한되지만 최신가요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최신가요를 어떻게 대금으로 연주할 수 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걸그룹 중에 한 그룹이죠. 소녀시대 노래를 한번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시대 노래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른 연주곡들, 최신가요도 다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아주 다양한 곡들 멋있게 한번 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먼저 국악의 기초에 관련되는 내용을 먼저 강의하고요. 그리고 초급 연주, 아주 쉬운 곡들, 비행기, 뭐 학교종, 그런 곡들 연습하고, 그리고 중급에 해당하는 곡들, 아리랑, 도라지,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개구리 소리 등등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그냥 대금을 연주하면 심심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홈페이지에다가 반주 음악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연습할 때도 그냥 혼자 연습 충분히 하신 후에 좀더 멋있게 연주하기 위해서 반주 음악을 틀어놓고 멋진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연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플라스틱 산조대금을 마련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플라스틱 대금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